키워드 사전 두 번째, 공효진, 이진우 결별. 나한테 좋아한다고 그렇게. 코로나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지겹게 연애해보는 거야. 5월 한 매체를 통해 데이트 장면이 포착된 후 연애를 공식 인정한 공효진, 이진우 커플. 애교는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웃겨져요. 그대 때문에 팬들의 음악 속에 예쁜 사랑을 키워던 두 사람. 그런데 지난 17일 3개월 만에 결별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둘의 결별을 인정한 양측 소속사. 결별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사람이 이제 최근에 드라마 촬영에 계속 하면서 서로 연락도 이제 자주 못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워낙 이렇게 쿨한 성격으로 좀 알려져 계세요. 그래서 이후에도 동료이자 또 친구로서 이렇게 좀 편하게 지내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별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두 사람의 결별 시기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진 않아요. 이제 다만 이제 그들의 측근에 따르면 공효진 씨가 드라마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잖아요. 사실 그 전 정도에 이제 결별 징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진욱 씨가 드라마도 새로 들어가야 되고 또 교통사고 때문에 몸도 마음도 아플 그 공효진 씨를 배려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결별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달 전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공효진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이진욱 씨. 공효진 씨 역시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아니 근데 네.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네. 다녀오세요. 동료 연예인의 축하에도 대답을 회피. 이때부터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랬던 기대와는 달리 연인에서 동료로 돌아온 두 사람. 현재 공효진 씨는 최근 종영한 드라마의 스탠 및 동료 배우들과 태국에서 포상 휴가 중이며 돌아와 교통사고 재활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진득 씨는 10월 중순 드라마를 끝낸 후 바로 영화 촬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괜찮아. 뭐 영원한 게 어디 있겠어? 두 분 앞으로 좋은 소식으로 만나길 바래요.